시켰으니까 다르지. 인정 오시는 겁니까? 댕댕이 삼촌을 교육을 시켰으니까 다르지. 오, 이 새끼 남 보니까 짖는다. 이런 그림 안 돼, 이리 와. 안 돼, 안 돼, 이리 와. 댕이,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댕이, 이리 와. 저 새끼. 댕이, 이리 와. 저요. 멍멍이 삼촌요. 예. 예. 개들의 삼촌입니다.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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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확실히 걔들이 나한테 대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 대하는 틀리지. 나는 처음 보자마자 꼬리치고 좋아하더라 이거. 다른 사람 보니까 막 물러하네. 어른거리고 옆에 자리 잡고 앉았네. 어이구 꼬리 흔들고 내 다리 앉았다. 쫄이는 것 같다. 내 발에 앉았다. 내 몸이 숨었다. 지을 때는 지는데 쫄이니까 몸이 숨었다. 이리와 댕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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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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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늘에 가리네. 댕아 가봐라. 댕아 이웃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마. 이웃하고 그래야 밥을 한 그릇 얻으면 더 얻으면지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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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 어우 댕이 선물 꺼내는 것 같으니 이마. 댕아, 어이구. 댕아, 아빠보다 낫다. 그 아빠는 계란 후라이 해줄까 하고 있는데, 봐라. 딱 삶은 계란을 딱 준다, 이가. 이웃이 이래 좋은 거다, 댕아. 댕아, 이웃이 이래 좋은 거야. 집에 개 키우시는 것 같네요. 아, 보리요. 우리 집에도 개는 보리라는 개가 있었는데 꼭 가서 파내야 되는. 이 새끼 이제 짖으면 막 또 또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또 동네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막 짖는 거 아이가. 아이고 이제 니 그래 가벼운 남자였나? 그래 가벼운 남자였어? 예? 야 순놈인데 성격은 좋네요. 네 성격이 되게 좋네. 이제 니 집집마다 다 구걸하고 댕기겠네 이제. 큰일 났다 이제. 아이고 아까는 어른거리는 게 이제 운다. 엉 이란다. 먹을 거 달라고 엉 이란다. 엉 이란다.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먹고 이리와. 내가 안녕히 가세요 하고 와야지 따라가는 게 아니고. 어이구 빨리 가보다 띠 가보다. 댕이 잘 따라가라. 안녕. 예 그렇네요. 쉬운 남자네. 댕아 이렇게 댕이는 이제 오늘 그냥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. 댕이 2주했다 2주. 댕이 안녕. 아이고 이제 걱정하고 고민했는데 이제 해결됐다. 이제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제 집이 개도 안 봤는데 같이 선생님분 해가지고 같이 잘 살면 되겠네. 예. 예. 벽화에 나오는 그 삽살개처럼 생긴 그런 건가 봐. 이렇게 댕이는 이제 이주를 하겠네.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제 이주를 했네. 잘 됐네. 댕이 편 끝.